안녕하세요, 까만고니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처음 블렌더를 실행하시면 다음과 같이 화면에는 회색 큐브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큐브를 Shift D를 눌러서 복사를 하면 이렇게 똑같은 회색 큐브가 복사가 되죠. 그리고 Shift A를 눌러서 어떠한 물체를 만들더라도 물체 색깔은 회색으로 생성이 됩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회색 물체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회색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간단하게 평면 위에 큐브가 있으면 구분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살짝만 복잡하게 큐브를 서랍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옆에 있는 큐브보다 물체가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체와 물체 간의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꿀팁 옵션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V 체크박스를 누르시면은 뷰포트 쉐이딩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중간쯤에 컬러 란이 있습니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매테리얼 값을 랜덤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화면 중간에 있는 물체를 주목해 주세요. 제가 매테리얼에서 랜덤으로 바꾸면 자, 이렇게 모든 물체가 랜덤으로 색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물체와 물체 간에 구분하기가 아주 쉬워지죠.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드실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 랜덤 컬러가 과연 재질 색상에도 영향을 주는가,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재질과는 전혀 무관한 설정입니다. 이 설정은 솔리드 모드일 때만 활성화되는 설정이고, 솔리드 모드는 오른쪽 위에 보시면 뷰포트 쉐이딩 모드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기본적인 탭입니다. 즉 아무런 설정이 없는 기본 설정인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 세 번째나 네 번째에 있는 매테리얼 프리뷰나 렌더르 모드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재질이 없는 하얀색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설정은 우리가 솔리드 모드에서 열심히 물체를 만들어낼 때 굳이 컬러 설정을 안 해줘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설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럼 이 랜덤 컬러는 무슨 기준으로 색상을 만들어낼까? 이 점이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체의 이름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큐브 이름을 한번 1번으로 바꿔볼게요. 1번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새로 복사한 두 번째 큐브의 이름도 1번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큐브 두 개를 2번으로 바꾸고 다시 2번으로 바꿨을 때 보시는 것처럼 랜덤 컬러는 물체의 이름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숫자 말고 영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렌더라고 이 네이밍을 하고 두 번째도 블렌더라고 네이밍을 해볼게요. 한 번 더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같습니다. 이렇게 랜덤 컬러는 물체의 이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혹시나 작업을 하시다가 랜덤 색상이 겹쳐서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면은 물체 이름을 바꾸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살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알람 설정하실 때는 속이 꽉 찬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까만고니 채널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